박성미 감독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동명이인의 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28일 DK미디어의 대표이사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박성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쓴 박성미 감독은 자신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박성미 감독은 카톡에 문자에 지인들이 몰아쳐서 놀랐습니다. 저녁에는 신문기사까지 저로 나오네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글의 원작자는 DK미디어 대표이사 박성미 감독과 동명이인인 레고로 만든 희망버스 이야기를 제작한 박성미 감독입니다. 앞서 지난 27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무능함과 임명보다 시스템을 중시하는 체계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특히 해당 글의 말미에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 큰 이슈를 모았고, 이후 28일 게시판에서 글이 삭제돼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